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방문해 보면 업종을 방문하고 대부분 회사들은 매일매일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경쟁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치고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더 확장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일상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죠. 만일 그런 노력들에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일감을 잃게 되고 결국은 다른 회사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인 회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보죠. 어떤 사회의 생활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회 정책, 제도, 기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쇄신하고 경신하고 창신하면서 저비용 구조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많은 일자리들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경쟁은 국가 차원의 시스템 경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든 간에 소위 저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0명이 하게 되면 20명 정도의 비용이 고스란히 납세자나 보통 시민들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회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생활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런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규제 완화라고도 볼 수 있고 구조조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로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는 많은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은 8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지,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0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한 사회에 다른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 사회를 쇠락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열 사람이 하는 것을 일곱 사람이 하는 길로 나아가야지, 열 사람이 하는 것을 20명이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